안녕하세요. 저는 글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룸밴드를 해볼 건데요. 저번에는 입체를 했었죠? 저번에 했던 것을 보여드릴게요. 저번에는 이렇게 두껍게 했었죠. 하지만 이번에는 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아주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여기다가 무슨 색깔, 무슨 색깔 넣을까요? 하늘색 깔 까만색? 까만색은 별로 없는데, 그럼 보라색, 파란색으로 할게요. 저번에 알려줬던 거 기억나시죠? 처음에 X 꼬시고, 그 다음부터는 안 꼬아도 돼요. 안 꼬고,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. 안 꼬, 꼬면 안 돼요. 알았죠? 처음에는 이렇게 단단히 되라고 하는 거고, X자를 찾아볼게요. X자야. 여기다 X자 X 모양이라서 X자예요. 여기 이거 있죠?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겨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X 고리를 끼시면 돼요. 제가 좀 아래에서 이렇게 끼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을 눈밴드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벌리고 하시면 이게 가늘어지잖아요. 그러면 쉽게 넣을 수 있어요. X자 고리를 걸었어요. 색깔은 번갈아 가시면서 끼시면 돼요. 여기 파란색이 있으면 여기 파란색 있으면 보라색으로 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돼요. 이제는 파란색을 껴야 돼요. 그럼 이렇게 돼요. 다음에 또 보라색을 낀 다음에 올리고 다음에 또 파란색을 여기다가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는 보라색을 찾아야겠죠? 보라색을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을 끼시고 여기 다시 올리세요. 그래서 반복하면 이렇게 돼요. 누구한테 이런 거 이거 룸밴드 만들어서 주면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서 엄청 좋아할 거예요. 이런 거 이렇게 룸밴드 같은 거 만들어서 만들어서 누구 선물 주면 좋아할 거예요.
이건 고리 모양이죠. 이건 뭔가 고리 모양의 그런 고리 모양이죠. 하지만 이건 네모, 딱 네모나게 돼 있죠. 이게 차이점이에요, 그냥. 아주 쉽죠? 제가 옛날에 이걸 만들어서, 이 반지를 만들어서, 제가 오늘 이 팔찌를 만드는 거예요. 이거 같이 끼면 예쁠 것 같아서요. 제가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. 이걸 길게 하면 목걸이도 만들 수 있어요. 나중에 목걸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여기다 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돼요. 하고 이걸 그냥 계속 손에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돼요. 낀 다음에 예쁘죠? 세 개를 여기다 끼면 이제 더 두꺼워지겠죠? 이걸 세 개씩 하면 두 개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되게 두꺼울 거예요. 이건 재료가 좀더덜들더쓸 이게 더덜 드는데요. 이거를 그다음에 다시 끼시고 또 여기 올리고 그다음에 또 파란색을 찾은 다음에.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길게 돼요. 엄청 잘 됐죠? 저번에 소개해줬던 게 이건데요. 이걸 끼는 건 어려워요. 여기 X자에 같이 함께 이렇게 끼는 건데요. 한번 끼면 다시 끼기가 어려워요. 매기가 어려워요. 저는 근데 이거는 그냥 안낄 거예요. 그냥 이대로 하면 더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안 끼겠습니다. 끊어진 거야. 지금 보라색을 찾고 있는데 보라색이 별로 없네요. 파란색은 많은데. 또 끼면 애기들 조그만 뭐지? 어디 먹는 거 있잖아. 색 다양한 거, 한 이만한 거, 룸벤즈 크기만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, 저는.
이만큼 길어졌어요, 지금. 제가 그래도 제 팔에 맞게 하려면 더 커야 될것 같아요. 네,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재볼게요. 조금 더 할게요. 조금 더 할게요. 너무 커지면 또안 되니까. 빼는 것도 힘들어서. 파란색으로 끝내야지 예뻐요. 왜냐하면 패턴이 끝에 보시면 보라색이라서요. 파란색으로 끝나게끔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됐는데요. 이것도 이렇게 선을 껴서 이렇게 늘린 다음에 여기 고리에다가 잘 끼워주시면 돼요. 몸밴드 완성이에요. 그럼 제가 반지까지 같이 껴볼게요. 짜잔! 예쁘죠? 이걸로 하나 반지를 더 만들어야겠어요. 그쵸? 너무 예쁘죠? 네. 이번엔 제가 롬반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. 이렇게 세트네요. 네,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걸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안녕.